자, 어서 오십시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체크도 좀 하고. 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KBS나 MBC에 가서 방송하는 거 제가 가끔 듣거든요. 네. 이강윤의 오늘에서보다는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자, 미국 얘기 좀 해보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전 부통령인데 뭐 대선 주자급으로도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 그러면 클린턴이 생각나요. 자꾸만 루인스키와 뭐 쪽으로 했을 때 부적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부적절의 이 강도가 글쎄요.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서 그 뒤로 그거 따라서 하고 패러디도 하고 네. 뭐 그러는데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어쩌길래 또이 구설에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은발의 흰색 머리에 그렇죠. 비교적 댄디하게 보이는. 그렇죠. 이렇게 펀치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농담도 또 잘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역대 이제 그저 대통령들하고의 교분이나 이런 것도 좋고 하여간 평이 네. 좋죠. 근데 이제 그 그런 뭐라고 할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예. 그 손동작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요즘 나쁜 손뭐 이렇게 뭐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손동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좀 약간 애매하다, 문제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여성의 그, 저기,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약간, 이렇게, 뭐랄까, 냄새 맡는 듯한 이, 그 행동을 하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가볍게 이제 뽀뽀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냥 그러니까 뭐, 딸이나 손자라면, 손녀라면은 뭐, 봐줄 수도 있는데, 네. 그, 다른 여성한테, 젊은 여성한테 그게 과연 적절한 행동인가? 25살의 여성이었던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여성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미투, 네.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러이러한 건나 부적절하다. 이런 거 당했는데, 이거 저 부적절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 과거에 이런 그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했던 좀 애매한 그런 그 부적절한 행동들이 이제 갑자기 같이 이렇게 나오게 쏟아져 나오는 되면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나라마다 뭐 문화가 다르고, 네. 근데 또그 성적 희롱, 뭐성 관련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미국이 굉장히 미투를 가장 먼저 이렇게 하기도 그렇죠. 했고, 네. 아주 엄격한 측면도 있는데, 네. 물론 뭐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분위기인 건 우리가 익히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좀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네. 정치 문화의 차이인 건지. 그렇죠. 이게 나라마다 그 성과 관련된 넓은 의미에서의 성, 이성 간의 관계 이런 데에서 이제 문화가 사실 많이 다르죠. 그렇죠. 유럽하고 사실 유럽하고 미국하고도 비슷할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 또 다르고요. 같은 유럽 국가 안에서도 다르고. 우리도 젠더 문제가 불과 몇년 사이에 이렇게 엄격해지고 서로 조심하고 그렇죠. 각자의 인식이 바뀌는, 네. 물론 이제 중요한 굴곡을 거치면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 뭐 굉장히 큰 변화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라고 해버리면은 뭐 다음 또다 허용이 돼버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이게 저 굴욕감을 느끼는가, 혹은 모욕감을 느끼는가, 불쾌감을 느끼는가 이거 우리도 처벌의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이제 많은 국가들 중에서는 남녀 간에도 인사법이 이렇게 볼에다가 볼키스를 하는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저 미국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댄다든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렇게 이마를 또 이렇게 이렇게 마주 대는 상대방 여성한테 이마를 이렇게 했다 대는 그런 또 이렇게 이게 무슨 그냥 저 좋은 의도를 했을지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좋은 의도를 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저기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이 사람 왜 이러지?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건 동성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준이라는 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정치 문화가 지금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사과 안 했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해야 되고 하는데 미국 네. 정치인들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과를 하면 굉장히 자신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뭔가를 굉장히 크게 잘못해서 해서 굴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핀치에 몰린다고 그렇죠. 생각하나 보죠. 자기가 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살짝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 이런 게 또 살짝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그런 정치 문화가 있는 것이죠. 사과를 안 하면서 어떻게 좀 잔매만 몇 대 맞고 넘어갈 수 없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조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사후에 또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살짝 이제 한동 만동 사과는 했어요. 예.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최근에 어떤 행사에서 이게 전국 그 전기 관련 노동자 협회 뭐 이런 행사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저 동성 같은 저 그러니까 남성 네. 사회 진행자랑 이렇게 포옹을 했어요. 원래 바이든 부통령이 또 그런 걸 잘 해요. 스킨십이 좋고 이렇게 포옹하고 그런데 뭐 남자하고 한 거니까 이제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뭐 남자한테 포옹하는 게 근데 그 다음에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방금 포옹하는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뭔가 상당히 비꼬는 것 그렇죠. 같고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한테 좀 골려주려고 아니 그렇죠. 골려주는 뒷부... 정도가 아니고 들으라고. 그렇죠. 뒤에 한 뭐라고 할까 뒤끝.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이 야.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막 폭소를 터뜨렸죠. 그런데 이게 폭소를 터뜨렸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과연? 예.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또 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비판이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를 버네요. 벌었어요. 이 할아버지 이번에는 예. 같은 행사장에서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소년하고 또 하면서 또 한 번 얘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나이가 살짝 들면서 이렇게 좀 많죠 나이가. 나이가 많죠. 지금 78세. 예. 우리 나이로 거의 팔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감각이랄까요? 정무적 감각이 또 아니죠 이런 거는 젠더 감각이 약간 떨어진다 소위 우리 좀 나쁜 말로 하자면은 꼰대 기질이 살짝 이게 좀 묻어나와 버리는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 한국에서 정치했다가는 벌써 저 대국민 사과하고 집에 갔겠는데 그렇죠 이거 한국에서는 같으면 큰일 나죠 아까 그 포옹하고서 아 이번에는 허락받고 한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타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하면 안 되는 건데 해가지고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와요, 전 바이든? 아, 지금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 같은 경우가 민주당 소속 주자들 중에서는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지명도 뭐 이런 게 그렇죠. 많이 여러 가지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네. 그 여론조사를 지금 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 그 다음에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지명도가 높은 거, 많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조 바이든 뭐 지금까지 워낙 저 뭐라고 할까요? 그 중견 정치인이기 그랬죠. 때문에 그렇죠. 워싱턴 무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고 네. 잔뼈가 굵은 그렇죠.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저기 대선 저 욕심이 계속 있었고 네. 늘 물망에 올랐고 그렇죠. 그 도전도 했다가 이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번 아직까지는 저 여론 조사를 해 보면은 이제 내년 겨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미국 대선이 12월인데 1년 6달쯤 남은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걸 감안했을 때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설마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뭐 누가 물론 도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희박하죠. 현직 대통령에게 재선을 도전해서 재선을 못한 사람은 아마 지미 카터 정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도전을 했다가 그러니까 아예 도전도 못 해본 사람 그렇죠. 본선에는 나가지 않아 본선까지 그렇죠. 못 나갔던 사람 진짜 아마 지미 카터였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 기억이 맞다면 나요? 예, 그렇죠.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랬던 아무튼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 대선 얘기라는 게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에요 현재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그거에 목을 메고 이렇게 다니는 형국이었으니까 네네. 우리가 지난번 대선하면 미국 대선에서 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주시해 봐야 될 게 버니 샌더스 신드롬 또는 네. 뭐 샌더스 단순한 신드롬이 아니라 샌더스의 진보주의, 샌더스식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란 무엇인가 네. 이것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 샌더스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진보주의를 이렇게 미국 중앙 정치다 이렇게 한 발짝 이식한. 그렇죠. 그렇죠. 끌어온 그런 예. 그 공로가 있죠. 예. 그런데 샌더스 후 그러니까 아직은 후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네. 그 나가게 이번에도 나가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샌더스 예비 후보라 그럴까요? 하여간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요? 트럼프 공화당의 트럼프가 나온다. 그럼 민주당에 누가 나오는 면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그 뭐 여자 교수, 뭐 하원, 그 워런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도 있고. 에헤. 근데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은 네. 대부분의 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15명인가가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확실한 주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네. 15명 다 우리가 꼽아볼 수는 없고 상위 한 5명 정도만 네. 꼽아봤을 때 5명 정도 꼽자면 조 바이든,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분은 네. 이제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제 법학자이기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하원 베토 하원 의원. 의원을 하다가 상원 의원이 이번 지난 중간선 도전을 했는데 네. 그 저기 크루즈 그 공화당의 과거의 대통령 예, 예, 예. 뭐 진짜 그 될 수도 있었던 어떤 테드 크루즈한테 아깝게 진 그 베토 이름이 뭡니까? 베토 오로튼가 이거 이름이 그래요. 일단 패스. 그 젊은 후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다음 그리고 하원 여성 하원 위원장 그 여성 후보는 그분은 아니에요. 나, 대선은 나올 그래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바이든, 샌더스, 워런 정도는 적어도 바이든, 샌더스 정도는 트럼프하고 붙으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오. 근데 격차가 이제 뭐. 근소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기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버니 샌더스의 지지도가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가 네. 되고 자기 분명한 고정표랄까?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네요. 진보표는 항상 끌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유일한 경쟁 상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워런 그분 같은 경우가 진보표를 좀 샌더스 후보하고 이렇게 의원하고 경쟁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록의 후보다 그러면 아까 말씀 남자 의원 둘 그러니까는 조 바이든 그다음에 샌더스. 네. 그다음에 워런 후보 같은 경우 나이는 좀 아직 있습니다. 아직이 아니 저 벌써 나이가 70대가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젊은 후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후보 같은 경우 47세. 그런 굉장히 젊네요.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나이가 70 넘었죠. 5를 예. 75 조금 더 되었나요? 46년생인가 아마 대략 아, 그 정도로 되겠군요. 알고 있는데 13. 예. 그러니까 저기 40년대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조금 60대가 이번에 또 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별다방 사장, 스타벅스 사장 예. 그 슐츠라고 하는 양반인데 네. 지금은 물러났죠. 근데 이제 하워드 슐츠 이 사람이 그 경영 능력도 탁월했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를 네네. 갑자기 세계적인 카페로 키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이룬 그렇죠. 커피라는 매일매일의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신화를 만들리라고 원래 누구도 이 사람이 그 맡았을 때 매장이 11개였대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뭐 수도 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영 능력을 가지고 대명사가 돼 버렸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코카콜라처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내년 대선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하. 성향이 약간 그 흑인 중 뭐랄까 좀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 좀 중시하고 아, 뭐 민주당 계열인가봐요. 그런 예 성향이 그쪽으로 전형적인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 미국 대선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렇죠. 스타벅스 사장이 그렇죠. 슐츠. 근데 이제 민주당 당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거야 뭐 버니 샌더스도 무소속에 그렇죠. 있다가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만약에 슐츠가 단독으로 출마를 한다. 음흠.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좀 그렇겠네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표의 분산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 뭐 2월, 3월 이때 여론조사를 한 건데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제가 뭐 그거는 안 해도, 그거 안 해도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네. 몇 프로죠? 표본 오차 뭐 이런 거. 오차. 뭐 우리나라 예, 예. 아니니까. 그 미국 선관위 보하기로 하고. 예, 예. 그러면 모두 다 우리도 우리처럼 이렇게 여야 다 묶어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1위가 아니고. 예. 음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네. 만약에 슐츠가 나온다고 하면 변수가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에 슐츠가 나오면은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나뉘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게 만약에 슐츠가 나온다. 근데 민주당 아니다. 이랬을 때 민주당의 표심이 그렇다면은 이 더 가능성 있는 바이든으로 더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샌더스 쪽으로도 표가 더 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변수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그 잠룡들 특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지명도가 높은 샌더스 뭐 저기 바이든 이런 저 사람들이 좀 높은 표를 받고 있지만 네, 많은 표를 예, 많은 지지를 그렇죠. 하지만 그 지명도가 아직 낮은 이런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옛날 그런 분들도 막판에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보 같은 47세의 오로트 후보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얼마든지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야, 미국 그나저나 세대 교체 해야 되겠네요. 거의 뭐 나이가 좀 80대, 70대, 60대가 무슨 주니어 취급을 받다니. 그렇죠. 아까 슐츠 전 CEO가 네. 60대죠. 슐츠도 그 루틴 그 그는 이렇게 따져 보면 독일 쪽 뭐 이쪽 아닌가요? 이름이 아무래도 이름이. 예, 예, 근데 예. 도널드 트럼프도 독일 이민계의 뭐 후손이고. 예. 그러나잖아. 그 바이든 뭐 워런 샌더스 슐츠 이런 사람 말고 일테면 오바마나 클린턴처럼 네, 네, 네. 확 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존 F. 케네디처럼 4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젊은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사람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흔히 미국에서 그 교수. 워런 그 교수는 나이가 좀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 여성 후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혼혈인데 어디 혼혈이냐면은 미국의 본토 인디언과의 과거 조상의 혼혈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본인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좀 뭐 논쟁이 벌어지고 막 했는데 저 트럼프가 포카혼타스라고 부르고 뭐 좀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런 근데 아까 말했던 미국에서 이제 베토라고 흔히 불러요. 그러니까 성보단 이름을 불러요. 예. 47세에 좀 전에 크루즈 후보한테 그 아주 석패했다는 그 사람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트럼프나 케네디 트럼프 저기 오바마 이런 계보 그러니까는 신성 그렇죠. 젊은 아주 뭐라고 할까 폐기를 가지고 마지막에 스타. 돌풍을 일으킬 수 예. 있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 그 사람도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저 이야기를 했다고 예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출마를 한번 해봐라. 오바마 키즈가 아니라 오바마 나의 후배. 그렇죠. 뭐 어너더 오바마.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베토 후보가 오루쿠 예, 그 사람. 후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어쨌거나 재미있는 거는 아까 임 소장님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1년 한 6, 7개월 남은 거라서 대단히 빠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민주당 계열의 또는 약간 진보적인 계열의 어느 후보도 트럼프는 크든 작든 이기는 걸로 아직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위 한 3명 정도. 네. 그렇다면은 이 흐름이 언제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또는 계속 갈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 과정에서 베토 오루크라는 정치인의 이름을 우리와 미국과의 특수관계상 우리가 뭐 또 전혀 저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기억해 두는 걸로 하죠. 네. 오늘은 내년 미국의 총선 중에서도 민주당 쪽의 흐름 그런 것을 좀 짚어봤고요.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의 부설수 한국에 일주일만 왔다 가면 딱 고쳐지겠는데 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